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첫 시정 뉴스에서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유난히 마음이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누구나 설레는 계절이 왔습니다. 올봄에는 화사한 봄꽃처럼 기분 좋은 소식 많이 들려드리길 기대하면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시정 뉴스입니다. 용인중앙공원이 지난 25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용인시 한강수변구역 5만 3천 제곱미터가 해제됐습니다. 흥덕택지지구 대중교통 현황과 도로공사 추진 상황을 현장 점검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규제 개선 과제 발굴 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시가 찾아가는 한방진료실을 연중 무료로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전면 발급된 전자 여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시민들의 여가생활 증진을 위해 조성한 용인중앙공원이 지난 25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처인구 김양장동 산 33의 6번지 일원에 위치한 용인중앙공원은 사업비 약 360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06년 8월 착수해 약 3년여간의 공사 끝에 완공됐습니다. 용인중앙공원에는 인공폭포와 바닷분수, 연못 등을 설치해 다양한 볼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했고 조합놀이대와 파고라, 운동시설은 물론 소나무와 느티나무, 왕벚나무 등을 심어 자연친화적 생태공원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특히 마을마당과 미르마당, 모험의 숲 등 테마별 공원 조성으로 단순한 공원 개념을 넘어 복합 여가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시는 상현근린공원, 만골근린공원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생활을 위한 녹색 푸른 쉼터 조성사업에 전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수질 보호를 위해 규제에 묶여있던 팔당상수원 경안천 주변 1km 이내에 설정된 수변구역 중 5만 3천 제곱미터가 해제됐습니다. 이는 시가 지난해 5월 오염총량관리계획 반영지역에 대해 수변구역 지정 해제를 강력히 요청한 결과 신청지역 중 일부 지역이 반영된 것으로 해제 지역에는 폐수 배출업소와 축산 배출시설, 관광숙박업, 식품접객업, 공동주택의 신규 입지가 가능해져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2008년 8월 저희가 환경부에 수변구역 해제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번에 모연면 일부 지역에 5만 3천 해배가 수변구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시는 추가적 해제를 위해 올해 말 모현 동부하수처리장이 준공되면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의 수변구역 해제를 환경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서정석 용인시장은 지난 25일 관계 공무원과 함께 기흥구 영덕동 일원 흥덕택지지구를 방문해 대중교통 현황 및 도로공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날 서정석 용인시장은 흥덕지구 개발 현황 및 대중교통 투입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입주로 인해 예상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입주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 노선 증설 등 교통체계 개선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시는 택지 개발에 따른 통행 수요에 맞춰 오는 6월까지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 등 총 10개 노선 84대의 버스를 투입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시는 용인에서 서울, 영덕에서 우산 간 도로공사 현황에 대한 점검을 벌이는 등 각종 도시개발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규제 개선 과제 발굴 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27일 주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주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규제 개선 과제 발굴 보고회가 시청 정책토론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농지 및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완화 등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집중 인구 유발 시설 대상 완화 등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이달 중순에는 각종 규제 완화로 인한 성과 및 효과를 담은 용인시 규제 완화 성과집이 제작 배부됩니다. 시는 지속적인 규제 개혁을 통해 시민 중심의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 동시에 기업 친화적 행정 서비스로 활력 넘치는 지역 경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가 관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독거 노인, 장애인 등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방 진료실을 연중 무료로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방 의료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반영해 용인시 보건소는 찾아가는 한방 진료실을 운영해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방 공중보건의와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이동진료팀이 매주 의료 취약 지역을 순회하며 의료시술은 물론 중풍, 치매와 같은 만성 퇴행성 질환 예방 교육과 건강 상담을 연중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고령화 추세와 생활 양식의 변화 등으로 만성 질환과 난치성 질환이 늘어남에 따라 한방 의료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의료 소외 계층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한방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여 드릴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시는 경로당 건강 백세교실, 홀몸 어르신 모임의 날 등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건 서비스 사업에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전면 발급된 전자여권. 아직은 생소하신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요. 기존 여권과 어떤 점이 다른지 문진희 리포터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2008년 8월 25일부터 전자여권 제도가 시작되었는데요. 겉모습은 기존 여권과 동일하지만 뒷표지 속에 전자칩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신원정보와 얼굴, 지문정보가 포함된 바이오정보가 수록되어 있어 눈으로는 물론 기계에 의해서도 여권 판독이 가능합니다. 전자여권의 전체적인 발급 절차는 기존 여권과 동일한데요. 단, 본인 직접 신청제가 함께 도입됐습니다. 성인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본인이 방문을 하셔야 되십니다. 여권용 사진은 뒤에 배경이 흰색이고 귀가 보이는 사진으로 한 장을 준비하시고 구 여권이 있으셨던 분들은 구 여권도 반드시 지참을 하시고 오셔야 되십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자녀의 등록 기준지를 번지까지 확인을 하시고 방문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십니다. 용인시는 작년 4월부터 시청 1층에서 직접 여권 발급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전자여권 역시 시청에서 발급이 가능해 긴 대기 시간 없이 신청 후 4일이면 전자여권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예, 우선은 시간이 단축이 되고요. 다른 일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시청 사람들이 또 친절하게 해주니까 좋아요. 예. 전자여권이 도입되었어도 현재 소지하고 있는 여권은 그 유효기간까지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여권에 표기되어 있는 외국 비자 역시 유효합니다. 그 이후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하면 여권의 위변조 방지가 강화되고 해외여행 시 빠른 출입국 심사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더불어 전자여권 소지자는 미국으로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다고 하니 많은 부분이 편리해지겠죠? 이 밖에 궁금한 사항들은 용인시청 민원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갖고 계셨던 전자여권에 대한 궁금증 많이 해소되셨나요? 지금부터라도요,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해줄 전자여권에 대해 좀 더 정확히 알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새봄맞이 대청소가 오는 6일까지 지역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공무원은 물론 시민, 유관기관 및 군부대 등 민관군이 한마음이 돼 도심지와 주택가 구석구석을 돌며 쓰레기 수거와 환경 정비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깨끗한 용인을 만들기 위한 범시민운동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난 26일 서정석 용인시장이 의장을 맡고 있는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관기관과 함께 추진하는 범죄환경 정화사업과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범죄 취약지역 푸른 가로등 설치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용인시가 후원하는 2009년 SBS배 전국 검도왕 대회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용인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국내 최고의 권위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번 대회에는 약 3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지난 26일 서정석 용인시장을 비롯한 관계 내빈 및 시민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 기공식이 치러졌습니다. 경기도 박물관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설립되는 어린이 박물관은 어린이들이 과학과 문화, 예술을 모두 체험할 수 있는 복합 전시시설로 꾸며집니다. 또한 야외에는 자연체험장과 재활용품을 이용해 만든 어린이 놀이터 등이 조성되며 2010년 말 개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 공지사항입니다. 3월 2일부터 20일까지는 2009년 1.4분기 유류세 연동보조금 신청기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통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영유아들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일할 유능한 아이돌봄이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가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입니다. 날씨 따라 거리 풍경도 변해가고 있는데요. 겨울에 쌓아온 인내와 노력의 결과, 봄이 와도 녹지 않고 더욱 빛이 날 겁니다. 3월 첫 주 새로운 각오로 알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